유진 씨 제가 했잖아요. 네. 우리 생각에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까. 군대 교육에는 뭐 했거든요. 4일차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요. 네, 맞아요. 4자라는 고생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4일차는 어땠어요? 4일차 같은 경우에는 전날 갇혀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날 혹시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걱정. 네, 좀 뇌도 아프고 다리도 못 움직일 것 같고 했는데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밤마다 태국에 떴잖아요, 후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응원의 댓글이 막 있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거를 잊고 가야겠다. 난 어떻게 할까. 딱 그렇게 딱 나오니까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네. 오히려 네, 넷째 날은 되게 힘들었었는데 무덥고 막 힘들었는데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소식이 되고 또 둘은 셋이 되고 그래서 두 명이 추가돼가 다섯 명이 됐어요. 두 명의 오빠가 첫날 만난 오빠들이 달려온 거예요. 같이 자기네들이 안내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 너무 고맙죠 일단. 저 때문에 속도를 늦춰주면서 같이 갔다는 게 함께 간다는 게 다섯 명한테 가니까 아무리 힘든 게 와도 극복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진 씨가 첫 출발할 때 첫 혼자는 여행하지만 네. 여행 중간에 좋은 사람들을 네. 귀인들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진짜 만났네요. 네. 아, 그렇죠. 진짜 지나가도 뺏다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응원해주고 그 친구들의 속도를 늦추면서 같이 보조 맞춰서 내가 이제 파이널에 그 친구들 다음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멋지게 파트너로 좋은 거 같아요. 아, 뭐 좋은 모임 한번 만들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올 때 자녀한테 올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런 좋은 인연 같이 어려움도 같이 겪어보고 함께 걸어봤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갔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 정말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그 모임 이어가고 그분들한테 한번 응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름도 네. 말씀하셨네요. 이름이 해룡 오빠. 해룡 오빠 고마워요. 네, 해룡 오빠 고맙고요. 범룡 오빠. 범룡 오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20살 동생들. 20살 동생들 네, 두 명 있는데 사실 이제 여자랑 함께 간다는 게 물론 제가 더 체력도 좋고 속도도 빨랐지만 되게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문에 찜질방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끼리 뭐 방을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 저를 이렇게 챙기느라 바깥에 것도 챙겨주고 여자니까 이렇게 막 챙겨주고 약도 발라주고 밤마다 너무 고맙고 진짜 이게 여행이라는 게 고생을 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그냥 만약에 제가 비행기에서 만나거나 기차에서 만났으면 한번 보고 말싸이지만 함께 고생을 했으니까 그만큼 더 깊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그 친구 만나고 네. 만납시다. 네, 그 의리가 있더라고요. 우리와 있는 친구 한번 만나서 네. 해만사 그 해운도로 스카웃 합시다. 네. 그럼 좋겠어요.